끝. 프레임의 길이를 줄자로 정확히 잽니다. 저는 21cm네요. 160cm의 실을 반으로 접어 48개의 머리 매듭을 해줍니다. 48개의 매듭의 총 길이가 42cm였습니다. 프레임 21cm에서 곱하기 2 해주시면 42cm로 가방의 전체 둘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 매듭으로 가방의 몸통을 해줄게요. 평매듭 두 줄을 하셨다면 양쪽에 묶어놨던 실을 풀어 서로 연결해줍니다. 이때 매듭을 안쪽으로 안 보이게 해주시고 따로 구분해 두시는 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원통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면 양쪽 끝이 만난 부분의 빈 곳을 평매듭으로 채워주세요. 이제 원통 모양의 둘레를 빙 둘러가며 평매듭을 해줍니다. 저는 총 8줄 해줬습니다. 사선 가마매기 매듭을 합니다.
이제 원하는 길이만큼 평매듭으로 가방 몸통을 완성해 주세요. 가방 바닥면을 완성해 볼게요. 약간 변형된 평매듭이니 영상을 잘 보고 따라해 주세요. 매듭은 타이트하게 힘껏 조여주세요. 왼쪽에 두 줄을 먼저 가져와 시작해 주세요. 그 다음은 오른쪽 두 줄을 다음 매듭은 오른쪽 실을 먼저 가져와 시작해 주세요. 그런 다음 왼쪽 실을 다시 왼쪽 실 먼저 그리고 오른쪽 실 방향을 번갈아 가며 매듭을 해주셔야 바닥이 뒤틀리지 않아요. 한쪽을 어느 정도 하셨다면 반대쪽 방향에서도 같은 매듭을 해주세요. 양쪽 매듭이 만나는 지점에서 실을 모두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가방을 뒤집어주세요. 남은 매듭들은 평매듭으로 단단히 한 번 더 정리해주세요.
프레임과 몸통의 바느질은 꼼꼼히 단단하게 해주세요. 가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프레임과 몸통을 바느질 해주기 전에 가방 몸통 안쪽에 안감을 달아주세요. 실사용하실 때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이는 실은 처음에 양쪽에 묶어놨던 실인데 가방 안쪽으로 잘 정리해주세요. 여러분, 빠빠이. 다음에 또 봐.